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종구는 살인사건 현장에 도착하는데 이것으로 근거 같은데 얼핏 봐도 20군데가 넘어. 왜 그랬대요? 용의자로 보이는 남자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 있었는데요. 한편 고라니를 발견한 덕기. 그런데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그는 곧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는데 겁나 무섭지라. 이 소문을 들어본 게 그냥관이 무시 있긴 한갑지다. 무시? 방앗간 하나씩 급사했지라? 엊그제 흥국이 그랬지라. 싹 누가 해준 얘긴데? 펭귄님. 아, 또 그 새끼가 진짜 씨. 아이. 이렇게 소문이 받아온 말이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요? 이유가. 아이 씨. 어 뭐야? 어 누구야? 어, 그리고 다음 날. 이후 종구는 딸 효진과 시간을 보내는데요. 아버지. 어디야? 이뻐. 그날 밤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는 종구. 넌 무슨 뭐딴 진짜 소냐? 전화 다 받고. 딱 먹지 와서 잠깐 찾아올까? 아니요. 아이고, 그런데 그때 그리고 그곳에서 종구는 외지인을 보게 되죠. 다음 날. 다 죽은 것이 아니고 칼 맞아 죽은 것이오. 셋 다? 예. 목 매달아갖고 죽은 안주인이 유력한 용의자요. 이걸 다 뭔 일이 다냐 그래. 잠시 후 종구는 병규에게서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는데 늦었대. 내가 헌 얘기 기억하냐? 뭐? 그 일본 놈이 여자한테 거시겠다는 얘기. 일본 놈한테 당한 여자가 그 불난집 그 여자라고. 그날 이후로 미쳐버려갖고 오밤중에 깨 핥다 보고 돌아댕기고 그랬디야. 몸뚱아래 그냥 막 두드러기가 빨개갖고 헛소리를 막 시부렁댔산디. 이로 인해 용의자의 공통점이 두드러기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동네 피부과 좀 됐나 봐. 두드러기랑 그 뭔 연관이 있단 게 분명히. 오늘 갔다 와 빨리.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목격자인 무명을 만나게 됩니다. 아줌니가 다 죽여버렸어. 그거 뭔 소리야? 할매가 그대로 냅두면 아줌니가 죽는 데 갖고 구슬한 거야. 아줌니 안 한다 했는데 그래서 다 죽여버렸어. 이 집 식구야? 이 집 식구 아니야. 일로 와봐. 아,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일로 와. 여기서 다 죽여버렸어. 직접 본 거야? 맞지? 어떻게? 할매가 그러는데 그 외놈이 귀신이랴. 외놈? 외놈 본 적 있어? 한 두 번. 할매가 그러는데 그놈이 자꾸 눈에 빼는 것은 그놈이 자꾸 찾아가고 빼는 것이랴. 피를 말려 죽이려고. 어? 네,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당장 뛰어와. 응? 목격자 찾아, 목격자. 그런데 어딨어? 이후 종구는 외지인을 만났다는 덕기를 찾아갑니다. 요새 자꾸 동네에서 사람 죽어나가는 거. 그 그놈이랑 뭔 연관이 있는 거요? 그냥 반 사람 아니오. 그 사람 집 주소가 어떻게 돼요? 아, 뭐 그것이 뭐 말로 설명이 돼간디? 아, 대충 위치는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외지인의 집을 찾아 나선 세 사람. 저거 보라께? 저 고라니 아니야? 그 말이 참말이었어? 아, 그렇게 내가 계속 그 진짜라고 했냐 아니냐? 그 순간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이제 대하제! 아, 집으로 알려줘야지! 저 깔끔한 맛 넣으면 집이야! 두려움에 빠진 덕기는 황급히 돌아서지만 돌아! 이거! 야! 안 돼!
진짜 죄송해요. 이런 대낮마저 뒤질러낼 새끼들. 그런데 그때 결국 덕기는 병원으로 후송되고 어떻게 벼락을 다 쳐봤느냐고. 300이 와자 바꿔 그게 얼른. 종구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죠. 그날 밤 효진의 상태가 이상했는데요. 효진아! 효진아! 효진아 한번 봐봐! 효진아! 한번 봐봐! 그리고 효진에게 이상한 말을 듣게 되죠. 내가 자금 원할 때는 이거 어쩌 나제가 자꾸 들어올라겨. 괜찮아. 그리고 다음 날 뭐야? 땡땡이야? 안녕 아버지. 효진의 모습이 이상하다 느낀 장모는 종구를 불러냅니다. 참말로 비상형 옆집 할매한테 용혼 무당했으면 좀 알아보더라 그랬어. 그럴까 알고 있으라고. 예, 알았어라. 잠시 후 종구는 성복을 만나는데요. 인사요. 우리 조카요. 아, 생각해볼게. 그냥 걸 만나도 뭔 말이 안 통할 건지. 일본 말 좀 한가? 조카 한다, 조카. 네 이름 뭐야? 양 이삼이요. 얼른 가게. 아. 그렇게 외지인의 집으로 향한 세 사람. 되시오. 그리고 각자 방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성복은 그곳에서 희생자들의 사진들을 무더기로 발견하고 종구 역시 수상한 재단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때 때마침 외지인이 돌아오고 성복아, 집주인인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니가 찍으냐 아까부터. 그 새끼가 범인이요. 산 사람을 저게 사진 찍어놓고 그 사람이 미쳐 죽으면 자자가 또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새끼에 산 사람 물건 갖다 놓고 걸로 본 짓을 했어. 니 도대체 무엇을 본 겨? 그러면서 효진의 실내화를 건네줍니다. 이에 곧장 효진을 찾은 종구. 일찍 왔네. 니 혹시 실내화 잃어버렸냐? 아니. 그럼 이건 뭐야? 내 거 아닌디? 네 동네에 일본 사람 사는 거 알지? 그 사람 만난 적 있지? 말해봐. 무엇을? 어디서 만났고 무엇을 했는가? 나가 왜 말해야 되는데? 중요한 문제일게. 무엇이 중헌디? 정말 이럴 겨? 무엇이 중헌이냐고. 도대체가 무엇이 중헌이냐고. 무엇이! 그게 중헌이냐고! 무엇이 중헌지도 모르면서 괜히 지랄이요 지랄. 그날 밤 변해버린 효진의 행동에 종구는 효진의 몸을 살피는데 시방 뭐 드는겨? 자는 줄 알았구만. 말을 하라고 이 시벌놈아. 말을 하라고 이 개새끼야! 야! 다음날 종구는 이삼과 함께 외지인을 다시 찾는데요. 여기 뭐 들어왔어? 낮에 ここに来ましたか? 旅行。여행。
여행을 왔다는 새끼가 집구석에 죽은 사람 사진을 붙여놔요? 이것이 왜 너희 집에 있냐? 어? 너 뭐더는 새끼야? 나는 네가 그냥 여기서 하던 짓거리 다 때려치고 조용히 이 동네를 떠났으면 좋겠다. 왜 곡성이요? 내 나발이 괜히 씨할 데 없는 짓거리 하다가 개 죽음 당하지 말고 떠나야. 하지만 아무 답이 없는 외지인. 사람이 말을 했으면 대답을 하던가 대가리를 꺼덕을 해, 이 씨발놈아! 니는 내 말이 말 같지가 않다, 그지? 사람이 말을 해도 저 듣질 않는디. 응? 이게 뭐여? 씨발, 이게 다... 넌 대가리를 갖다... 나 맨 동안... 그런데 그때 그리고 종구는 그에게 경고하죠. 사흘 안에 짐 챙겨서 떠나. 안 떠나면 저 개새끼 꼴 날 텐게. 다음 날 저놈 새끼야. 결국 한의원으로 향한 세 사람. 술 좀 작작 먹어. 그러다 진짜 중풍 걸린 게. 효진이 어디 있어? 아, 옆집 할매한테 저거 받으라 그랬어. 시원 제정신 들이겨? 효진이 걱정된 이들은 다급히 효진을 찾아갔지만. 효진아. 효진아, 효진아. 울지 마라. 괜찮아. 나도 곧 댕겨오고 나갔고 몸이 막 애려불더만 갑자기 열이 나고 헛것이 보입디다. 어떻게든 뭐라도 해야요. 안 그랬다간 똑같이 당해볼 것이네. 한편 무당 일광은 종구의 집에 도착하고 집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 도가지는 뭐대? 그냥 장당가는. 이리 갖고 와봐. 됐습니다. 나 비켜 비켜 비켜. 그런데 아따 씨발 겁나 진상스러운 놈이구만. 그리고 효진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광. 자네 며칠 전에 만나면 안 되는 것을 만난 적 있지? 그게 뭔 말씀이신지. 누굴 찾아가 건드린 적 없냐고. 나아가 인제까지 본 악질 중에서 갑 중에 갑이요. 자네가 그곳을 건드려 불었어? 누굴 건드려 붙냐고. 일본 사람. 네, 그럴 줄 알았다. 그 양반 사람 아니요. 그 양반 귀신이요. 그 시각 마을에서는 또 다른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지 마누라까지 죽인겨? 그런가 가서 이거 이름 뭐라고? 박춘배요. 박춘배. 이후 일광의 신당으로 향한 종구. 내일 밤 술시에 그 귀신놈한테 살을 날릴 거요. 나가 내일 헐라는 것은 말이요. 귀한 굿이 아니요. 살을 날리는 거요, 살을. 절대로 부정타는 짓거리는 하들 말어. 안 그러면 역살 맞아본 게. 네. 은행 가봐. 그런데 종구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 일본 놈 말이요. 그 놈이 귀신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이해가 잘. 그놈 산 사람 아니요. 죽은 지 한참 된 놈이요. 숨쉬고 말하고 움직인다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야. 그 귀신놈 말이요. 헛귀신 중에서도 아주 악질의 사령이요, 사령. 왜 하필이면 우리... 이 딸내미냐고. 네. 자네 낚시할 적에 뭐 어떤 게 걸려 나올지 알고 한가? 그놈은 낚시를 하는 거요. 뭐가 딸려 나올지는 몰랐겠지 지도.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곳을 확 물어본 것이요. 그곳이 다요. 다음 날 일광은 굿판을 준비하고 외지인 역시 무언가 일을 꾸미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하지 말라고. 나가! 다음 날. 네 시방 장난치는 거 아니지? 예. 그렇게 종구는 친구들과 외지인의 집으로 향하고 그 시각 외지인은 불안감을 느끼기라도 한 듯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후 종구 일행은 외지인의 집을 수색하는데 저거 뭐요? 좀비 같은 모습을 한 춘배의 공격을 받게 되죠. 하나 더 있다. 그러다 외지인의 모습을 보고 뒤쫓기 시작합니다. 잡아! 어디야? 저기다! 하지만 외지인을 놓쳐버리고 말죠. 어디서? 이렇게 잡아야 우리 효진이 살린다고. 우리 효진이 살린다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던 중 제발 좀 받아. 잠시 후 그들은 차에 떨어진 것을 확인하는데 다름 아닌 외지인이었죠. 그런데 이를 지켜보고 있는 무명 이 발억지 같은 놈이 미끼를 생켜버렸구만. 한편 성복의 소식을 듣고 급히 찾아간 이삼. 그곳에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성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지방 모시고 가야 할게. 변호사도 선임하고 대변을 불렀어. 그 시각 일광은 종구에게 향하지만 어이 모시오 이거 씨발. 그곳에서 무명과 마주치게 되죠. 여긴 못 알아옮겨. 그리고 이내 겁에 질려 도망가는 일광. 그렇게 일광은 짐을 챙겨 곡성을 벗어나려 하지만 한편 이삼은 무언가 결심한 듯 외지인의 집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수상한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각 종구는 일광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죠. 자네 어딘가? 나 요시방 도사님 집이요. 자네 딸내미한테 가보게. 지금 당장 나가 잘못 봐버렸어. 점괘를. 그거에 뭔 소리요? 아까 자네 집 앞에서 뭔 여자를 봤는디. 그 일본 놈이 아니라 다 공연 짓이라고. 그 일본 놈은? 그녀를 잡아 죽이려는 것이요. 그 일본 놈은 말이여. 나 같은 무당이요. 이후 집으로 향했지만 효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아 어딨어? 효진이 어디냐고! 사라진 효진이를 찾던 중 무명과 마주친 종구. 뭐야? 오밤중에 어디 가는 게? 내 딸 왜 어딨어? 효진이? 그래 걔는 귀신에 홀려갖고 그런 거요. 할매가 그러는데 그 외놈이 귀신이랴. 우리 효진이 어딨어? 네 아가 네 집에 있지 어딨어? 집에 없어. 좀 전에 들어갔어. 시방 가지마. 가면 네 식구들 다 죽는다고. 그거 뭔 소리야? 그 외놈이 네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어. 네 식구들 씨를 말려보려고. 그 외놈 죽었어. 그 놈은 죽는 놈이 아니야. 이따 죽겠고. 오마이 나니 모노카
오마이 아쿠마다. 좀 있음 귀신이 네 집에 들어올 것이오. 내가 덫을 쳐놨음께 잡힐 때까지 여섯 기다려. 너 뭐야? 네 딸을 살릴라컨 여자. 귀신이 언제 오는데? 벌써 와 있어. 이제 그진 다 왔네. 자네 어딘가? 집에 갔는가? 그 여자랑 같이 있어. 당장에 자네 딸한테 가야 돼. 절대 현혹되지 마소. 그놈 말 믿지 마라. 그놈도 한패야. 그 귀신이 덫에 걸리면 저 집 딱이 세 번을 올 것이오. 그때까지만 참아. 흔들리지 마라. 울지 마라. 그때 죽은 사람들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무명을 발견하고 재단 니지 지금 와? 아니요. 이내 그녀를 뿌리치고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종구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나봐! 사실 외지인은 사람들에게 악령을 심어 죽이게 만드는 악마였고 도시대 고코로니 우타가요 모츠노카 와타시 노 테 야 아시 오 미나사이. 반면 무명은 마을을 지키려는 산신이었던 것이었죠. 잠시 후 종구의 집에 도착한 일광. 사실 그는 외지인을 모시는 무당이었는데요. 사람들을 속여 귀신을 받아들이는 구슬하며 외지인을 돕던 조력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일광의 말에 속아버린 종구마저 죽어가고 시들어버린 무명의 덫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가씨네였습니다.